근데 사람이 마음에 이런 게 있대요. 사람의 마음에 정서가 허기가 지면 착각을 하는 게 있대요. 정서의 허기. 정서가 허기지면. 정서가 허기가 지면 착각을 하는 게 있대요. 뭘 착각? 그 첫 번째가 물건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허? 그러니까 나는 신을 만한 신발이 없어, 입을 만한 옷이 없어. 부족하다고 생각을. 네. 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럼 사모님은 정서가 허기져서 저렇게 헬멧들을 사모으세요? 아니 그래서. 아 그런 거 볼 수 있겠네요. 캠핑카, 그때 그때 당시. 괜히 얘기했네요. 자,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게 아이템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신발, 거기서 이제 지루하니까 헬멧, 또 거기서 지루하니까 가죽 잠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만 돌아가지 나의 정서의 허기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정서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걸 최근에 이제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어떤 장소에 있으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사람이 집중했다는 뜻이래요. 그렇죠. 시간의 상대성.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미있다라고 느낀대요. 그리고 재미를 느끼는 뇌는 그때 만족한대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워버린대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의 허기가 해결되어 라고 그걸 되게 쉽게 1차원적으로 질문한다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 만나라.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집중이 되냐, 그 일에 집중이 되냐, 그리고 집중할 그렇구나. 의지나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시간이나 그런 것이냐. 그래. 그 사람 만나면. 와 이거 적어야 되는데 이거 적을 수가 없어. 강연. 돌아오셨다. 지금 잠깐 강연하시는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아, 그래? 강연은 나중에 아예 안 하고 싶더라고요. 강의를 안 하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퇴하는 게 꿈이죠. 되게 행복해 보이죠. 맞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 좋은 강의, 사모님 이 좋은 강의를 왜 아까 말씀하신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접고 여기로 내려오신 건지. 제가 제주도를 내려오게 된 그 계기가 뭐였었냐면, 제가 뭔가 막 일이 잘 되고 많았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걱정이 되니까 제 강연을 막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 선생님 강연 직접 한번 보자. 그래서 와서 보고, 야 선생님 강연 직접 보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중학생 애가 이제 나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진 않아 보여, 이렇게 딱 얘기해요. 중학생이요? 그 X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드디어 올라왔다. 순간 교수님이 다시 돌아왔다.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한 거는 약간 본인의 그 모습을 들켜서 그런 건가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린 놈이 뭘 알아? 뭐 삶이 뭐 행복 불행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막 핑계를 대죠. 근데 보통 화가 한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는데 일주일 동안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들켜서 내가 되게 당황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전신 거울을 갖다 대버린 거예요. 근데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나도 그 거울 앞에 설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 친구가 그냥 확 이렇게 갑자기 조명과 거울을 비친 거죠. 그 들킨 거죠. 그러니까 들켰는데 내가 당황스러운 건데 그냥 화가 났다. 화로 오는구나. 그렇죠. 너무 당황스러운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저보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행복한 지 너무 오래된 건 문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 문제를 직면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묻어둔 채 살아. 그렇죠. 그냥 묻어두고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서 막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를 갔는데 그러셨네. 이제 뭐 공황장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왜 그랬냐면 내가 어떤 이렇게 벼랑 끝에서 네. 한 걸음을 디디면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약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쯤에 정말 참 운명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걔가 이제 이렇게 와요. 창우가 나 네 강연 많이 봐. 너 서울에서 사람들 힐링 시켜주고 넌 언제 쉬어? 오, 너무 힘든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문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든다. 힘들면 왔다가. 오, 너무 힘든다. 이러는 거예요. 오, 너무 힘든다. 벌써 소름. 와. 근데 이제 답을 못 하고 한 달 있다 또 와요 연락이. 창우가 나 저기 시골에 밭이 있는데 나 거기 이런 집을 지었어. 너 그냥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면 왔다가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한 대여섯 번을 하니까 이게 자꾸 여기서 도는 거예요. 아 쉬었다가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제주도에서 내가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 뭐 좋아하는지 알아냈다. 아. 그래서 뭘 좋아하셨어요?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5년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나도 저런 자연에서 좀 살고 싶다. 그때 제가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와서 아 내가 다른 사람을 되게 누군가와 소통하게 하는 일은 내가 잘 도와줬지만 내가 나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구나. 그리고 또 내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남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자기의 영혼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한대요. 나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나 지금 유명해지고 있고 나 지금 찾는 사람이 많은데 내 내면에 뭐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일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은 거겠죠 뭐. 그 나하고 내 사이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요. 내 나하고 나하고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한. 무슨 지금 너무 충격적인 게 제가 선생님을 대면하고 들었던 첫 강의가 자신과 소통하는 법이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선생님 강의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 그 부분이 그 강의였거든요, 선생님. 너무 나를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무작정 달리고 해가지고 상처받은 자신을 감싸주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얘기를 하셨던 선생님도 스스로를 신경을 못 쓰고 계시다는 거를 상상도 못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위로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부님도 똑같은 인간이고 누가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